엄밀하게 세상 사람은 어느 한날 편하는 게 없는 게 세상 사람이고 크리스찬은 어느 한날 참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게 크리스찬이야. 할렐루야. 아멘. 어, 그러면 똑같은 지금 내 입장에서 내가 똑같은 내 입장에서 내가 목사니까 그러지 내가 만약에 무당이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행복하게 다니겠습니까? 아이고 제땀에 꼬박 경 읽었더니 다 죽었다 이 자꾸더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지. 인기 좋아. 인기 내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이제 이게 방송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제 나한테 전화를 해. 같은 연예계 종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래 자기들이. 뭐냐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면 청중들이 열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열광을. 근데 그게 끝나고 다 가고 나면 허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그 공허함, 그 허전함을 어떻게 메꿀 수가 없답니다. 이게 그래서 술 먹고 마약하고 그런데. 근데 그랬지 나 안 허전해. 뿌듯. 용든 약 먹은 것처럼. 그것이 세상의 인기와 말씀과 믿음의 은혜가 다른 거야. 아니 여러분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박수 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내가 허전할 것 같으세요? 막 뿌듯.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당은 영적인 일을 알잖아. 왜 벌써 자기 속에 귀신이 있고 귀신을 통해서 자기가 점을 치고 그걸 하니까. 근데 그 귀신이 어떤 영인지를 알잖아. 그러니까 빨리 정리하고 성령으로 바꿔라 그 얘기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내가 정말 그냥 틈틈이 기도하는 자매가 하나 있어요. 전국 무속인 작두 칼타기 돼서 이등간 자매야. 내가 계속 기도해. 너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너 목사 되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은 법사님들 네가 다 구원해라. 그랬더니 지난번에도 그래 목사님이 저를 위한 기도가 아직도 부족한가 봐요. 왜?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아직도 자기가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면 그 얘기는 아직도 그 사람 속에 귀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환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면 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 이제 가시밭은 뭐냐면 이제 잘 자라서 열매 맺었는데 가시가 꾹꾹 찔러서 죽어버렸는데 그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아,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하고 그냥 참 재밌어. 전도도 좀 깜냥 한다고 했어요. 아, 근데 교회 진다고 헌금을 좀 하자는 거예요. 안 가, 안 가. 하여튼 돈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다 가시밭이야. 돈 때문에 그만두면 다 가시밭이다. 시작. 돈 때문에 그만두면 가시밭이다. 그거. 근데 본인은 모르지.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빠지기 쉬운 유혹이 바로 이거예요. 잘 보세요. 장로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오. 뭐가 있으니까 장로님이 돼. 믿음이 있으니까. 갖고 이제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냥 막 헌신하고 교회 짓도 할 때 막 납장을 섰어. 그냥 목사님 볼 때 참 저 양반 신실하구나 훌륭하구나 하고 이제 장로를 딱 세웠어. 그리고 끝나야 되는데 이제 또 좀 있으면 뭐 지어야 돼 이제? 교육관을 지어야 하잖아. 그 교육관을 딱 짓자 그러면 또 장로님이 그럽시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 사이에 마음이 어떻게 돼버렸어 이제? 옥토에서 가시밭으로 돼버렸어. 한놈의 이렇게 절삭지만 한다고. 그때 이 장로님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이 맨날 돈만 있으면 뭘 지른다고만 생각하지 내 마음이 가시밭 됐다는 생각을 모르는 거야. 이미 본당 지을 때도 당신의 마음밭이 가시밭이었다면 부담이 됐을 거야. 근데 그때는 부담이 안 된 것은 그때는 왜 부담이야? 마음밭이 옥토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근데 부담될 건 없어요. 왜냐면요 내 믿음껏 할 수 있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사실은 목사님들도 조금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은 네. 내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내놓으라 그러더라고.
아브라함 보고는 이삭을 내놓으라고 안 하더나.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내놔서 축복이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 들어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아브라함 보고 이삭 내놓으라고 안 해. 근데 목사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다 내놔라. 독자를 다 내놔라. 그 일괄처리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여러분 감사할 때 막 자기 믿음대로 하라고 그러잖아.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믿음대로 그래야지 막 하기 싫은 걸 계속 일어나봐 흔들어봐 그래 동전만 내놓고 나머지 다 집어넣어 이러니까 안 돼. 그러면 이제 다음 연합회 때 동전 흔들으라고 가냐? 이런다고 이제. 아니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부흥회를 가보면 안 모여. 왜? 그러니까 내 전에 헌 강사가 아주 배려놓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입력이 딱 돼서 그냥 안 간다. 다음 부흥회를 끝이 나는 거야. 결심을 시켜놓으니 그놈을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요, 나는 뭐든지 양면적으로 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도 순수하면 하나님은 다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가시밭인지 옥토인지는 좀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을 해봐. 여러분이 부담은 갖지만 그냥 내 믿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다윗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마리아 보고 옥합을 깨라고 그랬지. 마리아, 머리아, 모리아, 무리아 다 깨라고 한 건 아니잖아. 다윗, 더위, 도윗, 부윗 다 지어라. 그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그러면 아우 우리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서글플 일이여 이 바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요, 내가 이제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부흥사로서 좀 유명해졌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가지고 말이요. 익산시 연합집, 아, 내 지금 그런데 갈 군번입니까? 무슨 서울시 연합집회도 아니고. 내가 그러면 교만해진 거지. 그럼 하나님이 저거 안 되고 내가 나를 안 써버리겠지. 왜? 내가 안 오면 안 오는 게 아니오. 장경동이 아니면 김경동이가 해버리지. 마찬가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거 아까웁잖아. 내가 쓰임받는 게 좋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쓰임받을 때 그게 간증이고 축복이지. 아멘. 반질반질보다 이 가시 받더라. 왜? 여러분 은혜 받았던 사람이 분명히 옥토였었어. 근데 이걸 알아야 돼.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거야.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그럼 왜 30배, 60배, 100배요? 100배, 200배, 300배가 아니고. 그때 내가 연구하다가 내 나름대로 해답을 찾아봤어. 여러분 1년에 아기를 몇 명을 낳아? 한 명. 그러면 1년에 아기 한 명씩 낳듯 예수 전도를 한 명씩 해봐. 그러면 30년 예수 믿다 죽으면 몇 배요? 30배. 60년 예수 믿다 죽으면 60배. 어떤 때 은혜 받고 쌍둥이로 오면은 100배.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살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돌아봤더니 나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30명, 60명, 100명은 있어야 내가 옥토다 그 말이야. 근데 뒤돌아보니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그게 무슨 옥토요. 근데 한 명도 없는 건 그나마 괜찮아. 나 때문에 구만둔 사람이 수두룩혀. 그거 사탄의 종 아니요 그거? 잘 들으세요. 뭔 일을 할 때 그 일만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지금 사람이 구원 받아가고 있냐?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가고 있냐? 그것은 생각하고 오라 그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인 줄 알고 막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만 믿는다면 막 으기치시 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해보라. 내가 지금 막 열받아가지고 열받는 게 아니여 불받아야지. 아멘. 그게 무슨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쓰는 사명이냐? 웃기고 있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가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실족해가고 있는지,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해? 어? 왜 그거는 생각을 안 해?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왜 다윗이 훌륭한 줄 아세요? 다윗 이전에 사울 왕은 미친 개는 이유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진짜 이건 미친 개가 나서 차라리. 이거는 뭐 이거 천방지축 이거 뭐 아주 변덕이 바짝 끓던구나. 제사장 85명을 한순간에 다 잡아 죽이고 저거 죽여야 돼. 다윗 잡아 죽이겠다 군사 3,000명이 대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이 젊은 것도 놔둬 죽여버려야지. 그런데도 손을 안 대잖아. 왜? 끝까지 기도하고 참고 기도하고 참고. 그러니까 지 스스로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걸 죽여봐. 그리고 왕이 돼봐.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겠어? 선왕 다윗을 죽이고 왕된
아니지. 선왕 사울을 죽이고 왕된 다윗. 그건 역사에 지울 수가 없잖아. 끝까지 참았더니 이스라엘 역대 초대 왕부터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왕이 1등이 누구요? 그래. 왜 다윗이 훌륭하게 내 생명이 위험한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를 해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왜 우리나라 임금들이 존경을 그들보다 못 받는지 아세요? 우리는 정적을 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그것이 합리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도 정적은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왜?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저놈과 더불어 산다. 그렇게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어? 아우 진짜 중요한 얘기하네 진짜. 봐요.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그거는 귀신이야. 하나님은 저놈과 더불어 내가 산다. 이게 하나님이고. 아멘. 어? 아멘. 어.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거는 누구라고? 마귀.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산다. 이게 누구라고? 하나님. 여러분은 전자여 후자여? 아직도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문화가 정치인들 속에 경제인들 속에 심지어는 목사님들 속에도 더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야. 그것이 나는 너무 안타까워 보이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귀신이야. 마귀야.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산다. 그게 하나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누구를 죽여야 내가 산다. 다윗을. 그러니까 귀신이야. 다윗은 저분과 더불어 내가 살자. 그게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고 사울은 귀신의 사람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뭔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대 왕들이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존경받지 못함이 바로 귀신 문화 속에서 통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그 말이 옳고 타당성이 있어도요. 말이라는 것은요. 복이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보세요. 짧은 역사 속에 어? 전부 무슨 뭐 나라에 막 뭐요 매국노라고 막 그냥 막 감옥 갔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 훈장으로 바꿔 타고 어? 다 훈장 받았다면 다 도로 뺏어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게 관점 차이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이해가 돼요? 뭔 말인지? 예? 내 말의 의도를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네 관점도 말고 내 관점도 말고 누구 관점으로 보자. 하나님의 관점은 무슨 관점이게? 사랑의 관점이라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뭔 관점으로 봐라? 그럼 하나님은 한마디로 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 그 잘못을 율법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미움의 관점으로만 보지 말고 뭔 관점으로 봐라? 사랑의 관점으로. 뭔 관점으로? 그럼 사랑의 관점으로 보라면 사랑의 관점. 근데요 내가 중요한 걸 또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창세기 38장에 보면요. 유다가 느닷없이 나와. 37장에 요셉이 나오다가 39장에 또 요셉이 나오는데 38장에 유다가 갑자기 나와. 근데 그 유다가요. 응? 유다가 누구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이요. 야곱의 아들. 유다가 결혼을 했어요. 수아의 딸하고. 응? 수아의 딸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적어도 여자 이름은 알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을 가만히 보니까 이거 성령님 식으로 한 거요. 사탄 식으로 한 거요, 이거. 응? 뭐 했어, 이거? 너무. 서둘렀잖아.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그 보니까 이쁘니까 그날 쇼부를 봐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은 게 이게 바로 에르야. 에르. 그 다음에 오난. 그 다음에 셀라. 이렇게 아들 셋을 낳았어. 난 이런 것도 좀 대단해. 지금 어떻게 아들을 연거푸 셋을 낳았는지 아주. 일반적으로는 정신없이 남은 딸이고 그 다음에 정신 차리면 아들이고 그렇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첫날부터 정신을 차렸다니 이런 것이 나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또 딸을 막 계속 낳아. 이 사람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지. 그 왜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냐. 일반적인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난 사람이 지금 몇 명 있어서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에르가 결혼을 해서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어? 그런데 이 에르가 악해서 죽어버려요. 이게 에르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형 대신 오난이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 오난이 아기를 낳으면 지 아기가 안 되고 누구 아기가 돼? 그러면 야, 형을 위해서 네 아들인들 못 죽었냐? 그러면 그냥 임신을 시켜야 되는데 막 부부 생활을 하다가 임신하게 되면 설정을 해버렸어. 근데 설정이라는 게 질, 왜 사정을 해버린 거야? 뭘 안 만들어주려고? 왜 그런 거 있죠? 그냥 먹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은 못 먹게 확 해버리고 가는 거. 다음 사람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 오기, 이거 오기, 이거 귀신, 이거 오기. 못 먹는 감은 그 오기야. 못 먹는 감을 왜 찔러 놔둬야 다음 사람이 먹지? 칼을 뺐으면 썩은 호박을 뭐라고 찍어? 칼 깎으려면 복잡하기만 하지. 여러분 쫙 뺐다가 승질 없으면 쫙 넣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그렇잖아. 칼을 쫙 뺐다가 승질 없으면 딱 넣으면 멋있는데 에이 썩은 호박이라도 그 뭐하는 짓이야? 칼 녹슬어.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그게 무슨 속담이야? 그게 아이고 그게 순 귀신 속담이야. 세 살 버릇? 그 귀신 속담이야. 성경 속담 가르쳐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이게 성경 속담이고 벌써 차원이 확 다르잖아. 차원이. 그런 거 구분이나 할 줄이나 아나 몰라. 그래갖고 이거 또 죽어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셀날 늦었는데 유다 입장 이거 늦으면 또 죽을 것 같잖아. 하나 죽고 둘 죽고 셋 죽고. 그러니까 그냥 안 줬어. 그때 또 유다는 또 마누라가 죽어버리. 집안이 어떻게 또 희한해 이렇게.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뭐 되고? 에? 호렙이 되고 며느리는 과부 되고 무죄 이게 어떤 여섯 식구인데 셋이 죽었어. 그러니까 셋이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다 말이 이 여자도 또 웃기는 여자야. 아니 어쨌든 자기 때문에 신랑이 둘이 죽었으면 근신하고 지금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셀라가 컸어. 아우 저 정도면 충분히 다 컸는데. 저 정도면 늦을만한데 안 늦은다 이거요 시아버지가. 어? 어깨 벌어진 거 봐. 아이고 저 정도면 충분히. 아이고 저 정도면 이 자것이 그러고 다니. 그런데 이제 유다가 다른 곳을 간데 이게요 다 말이요 창녀 옷을 입고 지 시아버지 가는 길목에 탁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유다는 뭐요? 호렙이요. 그러니까 뭔 생각이 요새 그렇지 않은데 자꾸나 여자 생각이.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창녀가 있으니까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런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이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지. 차 한잔 하실까요? 근데 이스라엘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그랬더니 뭔 수건이나 뭐 이런 거 있어? 그렇게 덮는 거? 좀 넓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이게 이제 다 가리고 어? 들키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저는 보니까 알 거 아니요. 이게 시아버지가 나로 내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그냥이야 대남이요? 이래. 그러니까 이제 마침 돈이 씌야 되는 돈이 없으니까. 허리끈하고 지팡이하고 도장하고 맡기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올라리 꼴라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제 양을 갖다 주고 이제 그걸 찾아오라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 아, 세 달쯤 있었더니 며느리 다 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며느리가. 자기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 조용히 불러서. 너는 과부가 무슨 임신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하고 아버님 죄송해요. 사실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더 보니까 도장하고 지팡이 끊어오고 내가 누구 거예요 그게? 그게 너였냐? 그러면 조용히 둘이 합의가 될 거 아니요? 유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처녀을 불살라라! 그러니까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거 보니까 누구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유다가 너는 나보다 낫다. 그게 창세기 38장에 나와. 내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는 거.
왜? 그곳이, 그 꼴이 자기 꼴이니까. 그거를 우리 한국 속담에 정확하게 말한 게 첩이 첩꼴 못 본다. 이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 그래서 첩을 얻어. 그러니까 본부인이 첩꼴을 보고 살아. 근데 이것도 못 낳네? 이것도 얻었어. 그러면 지도 첩이고 지도 첩이니까 같은 꼴 보고 살아야 되는데 첩이 첩꼴 보여. 아니 본부인도 꼴을 보는데 네가 왜 꼴을 못 보냐? 그게 내 꼴이니까 그렇지. 이 한국 문화에 가장 이걸 바꿔야 할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저 시기. 원수를 포용하지 못하는 그 사탄의 마음.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이 마음이 있는 한 이민족은 안 돼요. 반쪽밖에.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살자. 이렇게 이 저놈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 사상에서 저 사람과 더불어 내가 살자. 이걸로 바꾸는 아주 주체 세력이 떴는데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걸 장사무라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우리나라 임금들도 엄청나게 훌륭한 업적을 남겨놓고 존경받지 못하는 이유가 원수를 멸하기 때문에. 원수를 뭐 해야 되는데.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밖에 없단 말이야. 원수를 사랑하라는 문화는 성령의 문화밖에 없어요. 근데 이민족은 안타깝게도 귀신의 문화가 지배했으니까 원수는 뭐요? 조금만 내 편 안 들으면 다 죽이는데. 봐요. 이 세상은요, 내 편과 네 편 아닌 편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 편이면 다 저쪽 편인 줄 알아. 아니야. 내 편도 아니고 네 편도 아닌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우리는 내 편 아니면 저쪽이고 저쪽 아니면 내 편. 아니라니까.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오. 중간이 많아. 회색이 많아. 근데 우리는 색깔은 흰색하고 검은색만 있는 줄 알아. 안 그래요. 회색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고력이 너무 폐쇄적이고 귀신적이고 무식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요 원수와 조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원수를 멸해야 살아가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원수와 조화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절대 뭐 할 생각하지 말어. 원수를 죽일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아, 네. 왜? 그러니까 신랑 죽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해? 사랑을 한 말이요. 아멘. 아멘? 아멘. 미워하지 말고. 그냥 요즘에 남자들이 갈 곳이 없어, 그냥. 갖고 이삿짐 싸놓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이삿짐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느라고. 왜? 놓고 갈까 봐서. 지금 일본은 심각한 게요. 정년퇴직만 하면 그날 이혼하는 날이랍니다. 왜? 퇴직금 절반씩 딱 나눠갖고 그냥 남자 떼어버리고 그런 갖고 자기 마음대로 살으려고. 나는 남자들도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그렇게 배르고 있게끔 살면 안 되거든. 여자 지금 옛날 여자요. 지금 여자는 틀려. 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자는 우격다짐으로 못 이깁니다. 감동을 줘서 이겨야지. 응? 그러니까 남편은 우격다짐이라고 자기 거니까. 제비는 감동 주고. 그러니까 그 제비한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왜? 우격다짐의 힘보다 감동의 힘이 더 세니까. 나는 그런, 아니 제비도 주는 감동을 신랑이 왜 못 주냐. 아유 진짜. 아니 오후 3시쯤 되면 전화하세요 집에다가. 여보 나야. 어? 당신 요쯤 이래 전화를 다 하고. 어? 오늘 저녁 나 집에서 먹을 거야. 여보 너무 많이 만들지 마. 당신 힘들어. 간단하게 해서 먹어. 여보 사랑해. 하고 끊으면 아이고 집에서 먹네. 우리 계속 알아서 다 준비해 올구만. 꼭 전화를 해도 나 오늘 집에서 먹는데 말이야. 밥 좀 먹게 해주마라. 내가 왜 집에서 밥 안 먹는지 아냐? 먹을 수가 없어. 먹을 수가. 좀 맛있게 좀 해봐잉. 아니 맛있게 해주기 싫은 여자가 어디 있어? 전화 끊는 순간 썩게 나가서 처먹고 올 일이지. 어느 집은 뭐 별반찬 먹.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여자로 하여금 막 속을 부글부글 끓여고. 더 심각한 건 이거요. 여보세요? 응. 이놈 옆에 내 집에 있구만. 네가 수사요원이냐?
지금 너한테 감시받아가면서 살게 생겼냐 내가 지금? 맞대잖아. 대본에 이 여자가 맞대잖아. 아니면 이제 나가서 먹고 올 때는 전화 딱 해서 여보 나 오늘 저녁 집에서 못 먹네. 당신 귀찮으니까 해먹지 마. 그리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어. 돈 아끼지 말고 건강이 최고요. 그래도요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맙니다. 꼭 너 비싼 거 먹지 말어. 요새 여자들 다니면서 그냥 좋은 것만 먹는다고 아주 전화. 야 중국집에다 전화해서 제일 비싼 순서대로 시켜라. 여러분 막 누르고 혼내고 막 불알이고 그거 그리고부터 있었던 건 우리 어머니 세대요. 왜 이렇게 세상을 몰라. 우리 아버지가 신혼 때 어디 갈 때 보면요 에? 우리 어머니가 애기 얻고 안고 이고 들고 우리 아버지는 1m 뒤에서 뒷짐지고 따라갔어. 요즘에 신혼부부 어디 갈 때 봐봐. 신랑이 안고 오고 들고 여자는 자동차 기만 들고 따라가. 난 그래서 여자들도 문제요 이게. 물론 남자가 잘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 말이요. 응? 썩 빠지게 신랑은 벌어다 주고 쓰는 건 여자들이 다 쓰고. 자기들끼리 먹으면서 내 낮에 이제 부흥이 끝나면 꼭 좀 괜찮은 식당 가잖아요. 가보면 남자는 우리 한 팀이요. 전부 여자들만 와. 그는 먹고 막 수다를 3시까지 떨고 가니 신랑은 그냥 직장에서 잘릴까 봐서 그냥 정년을 2년이라도 더 늘려보려고 그냥 막 비벼가면서 근무도 안 떠나고 그냥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러니 뭐 라면 먹은 남자가 뭐 회 먹은 여자를 뭔 수로 당해내.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요 내가 우리 아들 탐실하게 키워 보냈더니 어떻게 네가 맡아서 한 20년 지나면서 어떻게 비실비실해졌나. 내가요 그 증거를 딱 잡았어. 내가 그 증거를 딱 잡았어. 세상. 내가 집에서 자면요 우리 집사람 새벽에 빨리 나가. 새벽에 빨리 나가. 막 끝까지 깨워 나가라고. 근데 우리 엄마는요 그냥 자라고 그래요. 내가 거기서 아내하고 엄마하고 차이를 알았어. 우리 엄마는 힘드니까 자리야 그냥 새벽 예배 깔까 하루 빠지면 되지 뭐 그것이 뭐 중요하냐고 그냥 자라고. 우리 집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막 깨워 막 끝까지 깨워 막 나는. 이 신랑 잡아먹을 여자들아. 또 아내하고 첩이 뭐가 다른 게 엄마하고 아내하고 아내하고 내가 아는 분 할머니 운동장에서 그냥 그렇게 아침만 되면 이거 운동을 해. 나 이제 그런 것이 안타까운 거요. 이게 터지기 전에 운동했으면 안 터질 것을 다 터진 다음에 그렇게 그냥 운동을 하면 말도 안 돼. 그래 그냥 그 딱 크더라고. 그래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양반이 교회를 다녔어요. 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이 하나 기억이 이게 머리가 완전히 이게 뭐 바보 됐는데. 막 주기도문 이어가면서 막 기억력이 살아나는 거야. 막 아멘. 머리가 막 기억력이 아멘. 살아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요즘은 나중에 자꾸 머리가 멍청해진다고 놓지 말고요 성경을 자꾸 외우세요. 아멘. 그러면요 막 지혜가 막 사는 할머니 아멘. 머리가 며느리보다 더 똑똑해져. 아멘. 막 총명이 막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 속에 아멘. 지혜를 주시고. 아멘? 아멘. 아직도 몰라가지고. 아멘. 근데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요. 자기가 예수 안 믿을 때 사업을 해서 잘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것이 생기더래요. 돈이 있으니까. 가지고는 한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것도 힘든데 두 여자를 행복하니 얼마나 힘이 붙이겠어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터진 거야. 이게 과부하 걸려가지고. 갖고 병원에 누워있으니까요. 세상에 본부인은 절대 자기를 건들지를 않더래. 그런데 세상에 처분 거기 와서도 건들고 가더래. 갖고 더 터졌대요. 자기가 나한테 간증을 해서 내가 그게 아내하고 쳐보고 또 다르더라. 그 왜 지금이야 뭐 모르지만 옛날에는 공공연히
뭐 애문 나타든지 뭐 하여튼 그냥 집안이 좀 살면 여자 두세 명씩 데리고 살았잖아. 우리 동네도 그런 여자 있었어 그냥. 근데 이제 이 남자가 많이 보니까 이게 본분이 오고 쳐보고 이게 어느 것이 나를 더 사랑하는지 궁금해. 이거는 아니 숙맥 같고 이거는 여수지 타운이 이게 더 사랑해. 그래가지고 실험을 해. 그냥 양말을 그냥 한 달을 실험을 했대. 그냥 안가를 신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냄새가 풍풍 나고 구멍이 빵빵 뚫려버려. 그래갖고 둘을 불러 앉혀놓고 꼬매라고 줬대. 한 짝씩. 그랬더니 그냥 다 꼬매고 다 꼬매더래. 다 꼬매더니요 세상에. 어? 본부인은요 그놈을 실을 매듭을 딱 이빨로 또 끊더래. 근데 처분 그 딱 끊으니 가위로 딱 잘라더래. 왜? 더럽다 이거지. 이쪽은 더럽거나 말거나 누구니까 신랑이니까. 그래서 본부인하고 쳐보고 또 그 차례. 내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꼴을 못 보는지 알아. 그게 자기 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이민족이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상관없이 한 단계 뛰어넘어야 할 게 뭐냐. 원수 속에도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응? 원수 속에 우리 편 속에 없는 장점이 원수 속에 있는데 우리는 원수를 죽이니까 나라의 발전이 한계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절대 죄인 꼴을 보고 원수 꼴을 보고 더불어 사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내야 하니 교회 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지 말고 안고 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성숙된 마음 속에 나라나 경제나 교회가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아멘. 다윗은 사울을 품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은 나쁜 왕이고. 여러분은 다윗 같아요 사울 같아요? 말 못 얻었지? 여러분은 다윗 같아요? 사울 같아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시어머니한테 자라서요. 그냥 할머니는 그냥 불쌍한 겁니다. 그가 뭔 일을 하건 말건 그냥 불쌍한 게 할머니. 우리 집은 지금 3대가 살았다가 이제 하나가 시집가서 2대는 남았네. 우리 장모님, 우리 집사람, 우리 딸 셋이 얘기해보면요. 우리 딸이 제일 어른, 집사람이 중간, 우리 장모님이 제일 애기요. 완전 1학년 3반 되더만. 야, 내년 가면 유치원 돼, 이제. 뭐, 그냥, 뭐, 하는 일이나 뭐나,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그래, 막. 뭐, 매사에 관여를 안 하는 일이 없어, 그냥. 뭔 얘기만 꺼내놓으면 들어와, 그냥, 이게. 근데 더 놀라운 건 본인도 옛날에는 안 그랬다는 거야. 응. 거기다 대고 어른식으로 탓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어른이니까 그런다. 그놈을 다 받아. 근데 이게 중요한 건요. 그런 걸 받아낼 줄 아는 인격은요 어디다 대놔도 존경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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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머님은 친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1년 동안 누워서 똥 싸다가 그걸 우리 집사람과 우리 딸이 다 치웠어요. 그거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존경받고 아멘. 사는 거예요. 아멘. 할머니 똥을 치우는데 그 다음에 못 해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직 더러운 걸 다 보지. 근데 문제는 똥을 치워가면서 사는 사람 내 애기 똥 싼 것 보고 밥도 못 먹는 건 뭐냐고. 자기가 벌써 연단이 부족하다는 건 생각은 안 하고 하아! 똥 싸서 밥을 못 먹었어! 너 성질 못된 것은 아냐? 그냥 물러놓고 먹고 치워. 그냥 사러 넉넉하게. 너도 다 싸면서 컸지 뭐 네가 뭐 그렇게 어려서부터 똥 개리고 큰 줄 아냐? 지가 똥 싸서 다른 사람 밥 먹게 한 건 전혀 기억도 없지. 못된 것들 있어 아주 그렇게. 그런데 남만 탓해요. 지 못된 건 모르고. 여러분 우리는 죄인 꼴을 좀 볼 줄 아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죄인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죄인 꼴을 보는데 왜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냐 말이야. 그것이 내 꼴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봐야 돼. 아멘. 아멘.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옥토 가시 자갈 길가 여기서 천국 가는 마음밭은 어디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어디가? 그러면은 네 명 중에 한 명 천당 가고 세 명 지옥 간다 그 얘기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했다면 지금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향해 가고 이쪽 사람은 이쪽으로 향해 간다면 어떻게 그걸 아는 여러분이 가시밭으로 그냥 있으려고 그래요? 빨리 은혜 받고 옥토로 올라가야지. 아멘. 응. 그 다음에 또 다른 비유를 봐요. 여기는 양이고 여기는 뭐요? 염소고 여기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여기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고 여기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고 여기는
미련한 다섯 처녀고, 여기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고, 여기는 한 달. 예.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러분은 윗나이녀, 아랫나이녀. 그런데 이렇게 가는 흐름 속에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이제 현상이고 본질 속에 이분들 안에는 누가 있고, 성령이 계시고 천사들의 보호 속에서 살아가고, 여기는 다 귀신들의 인도 속에 살아가니, 영은 이 영은 푸뉴마라고 그랬잖아. 예, 푸뉴마, 공기, 호흡, 바람.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공기, 호흡, 바람이 영이야. 뜻이 보이지는 않지만 증세가 나타나죠. 잘 보세요. 얘 머리를 잘 보세요. 뭐가 불었어요? 바람이. 바람은 안 보이지만 흔들리는 걸 보면 알듯, 성령이 지나가는 사람과 악한 귀신이 지나가는 사람은 그 삶의 흔들림을 나타나는 영향을 보면 아는데, 반드시 흔들림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열매를 찾아보고 오늘 낮에 마치고 저녁에 안수하도록 하겠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루느니 너희는 뭐를 쫓아 행하라? 그렇지, 여기 성령 있잖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아 그렇지,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누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 있잖아. 여기 마귀 욕심, 여기 욕심, 욕심.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그러니까 결국 뭐와 뭐가 싸우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뭔 소욕을 갖고 살고? 육체의 소욕.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 이 대적함으로 너희 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어디 아래 있지 아니하라. 율법을 해. 그 다음에 19절. 시작. 육체의 일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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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육체의 일이 누구 일이요? 마귀의 일은 현재 아니 곧 뭐요? 음행이라고. 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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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온통 뭐가 막 이러. 이렇게 지우면 안 돼. 그냥 놔야 돼. 나라가 음행. 음란의, 음란의 바람이.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그냥 짓는 게 다 여관이야. 짓는 게 여관이야. 그 네오간이 가서 자나? 응? 네오간이 집에서 자지 몰라고 거기 가서 자고 있어. 전부 짝 바꿔가지고 그냥. 그게 다 누구의 소욕이야? 마귀, 육체의 소욕이야.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워.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저 막, 저 우상숭배. 아유, 진짜 그냥. 그 다음에 술수. 그 다음에 그 봐. 그러니까 절대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 내가. 원수 하지 마라 말이야. 신랑이든 시어머니든 간에 다 뭐 하고, 사랑하고. 에? 뭐 민주당이든 뭐 한나라당이든 다 뭐 하고. 나는요, 진짜 이런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 한나라당에서 발표를 따가면 민주당에서 정말 좋은 발표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발표하면 한나라 정말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좀 이러면 얼마나 국민들이 좋을까. 무조건 잘못했다네, 야, 무조건. 네, 그래서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 발표를 할 때 차라리 민주당 보고 좀 적어달라고 해. 우리가 발표할 테니까 당신들이 좀 적어주시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뭘 때 한나라당 보고 적어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지들이 써놓고 지들이 못했다고는 않을 거 아니오. 그죠? 그냥 나 같으면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 우리가 이거 발표할 테니까 그쪽 당에서 한번 써줘보시오. 이렇게. 갖고 그냥 그렇게 읽어버려. 그러면 저 따위로면 니 따위가 했다 이놈아. 그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원수, 그다음에 분쟁. 자꾸 나누어서 싸우는 거야. 나는 당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건 그나마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거긴 정치니까. 왜 교회가 당을 지어서 싸우냐. 사실은요, 저 당회라는 이름부터 바꿔야 돼요. 그냥 뭔 회. 운영회 뭐 이렇게 회. 당당당당당당당 하여튼 당, 저기 있다는 당, 육체의 열매 당. 응? 당 이름 바꿔. 이름 놔봐. 당 짓는 거 봐. 저 따봐. 당당
그 다음에 뭐요? 분냄. 왜 열내 교회에서? 응? 교회에서 왜 열내? 분냄과 그 다음에 분리함. 쪼개져 갔대야? 저게 바로 육체예요. 저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단.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술취함과.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술을 먹을 거예요. 내가 볼 때. 틀림없이 술. 여기 수두룩해요 지금. 그 다음에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자리라. 여러분 해당되는 게 있어 없어? 지금 다시 읽어줘? 해당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회개해야 할 대목이요. 그 다음에 19절 22절 22절 시작. 오직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우리가 맺을 열매 오직 성령님의. 그 다음에 사랑과. 근데 저기서 말하는 사랑은 누구까지? 그렇지 그 원수까지.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어디를 사랑해야 돼? 민주당을. 민주당 어디를 사랑해야 돼? 한나라당. 할렐루야. 네.